바로 어제 오후 4시까지도 너 나 좋아 죽었던 기집애야. 사기당하고 있는지 몰랐으니까. 교양이라곤 일전화치도 없는 무식하고 상스런 기집애. 너 그 고도의 사기술이 교양이라면 난 무식한 쪽을 택하겠어. 너 뭐 볼 거 있어? 뭐? 아버지가 골프 연습장을 해? 그래 자식아! 우리 아빤 떡값도 비자금도 이권도 권모술수도 탈당도 합당도 모르고 버는 대로 열심히 세금 내며 사는 성실한 골프 연습장 사장이다. 그래 어쩔래? 이걸 그냥 죽이고 갯값을 물어? 너 도대체 얼굴이 몇 개야 이 기집애야? 너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난 정상적일 때하고 막볼 때하고 두 개밖에 없어. 넌 다리가 몇 개니? 문어 다리가 몇 개지? 진아 씨, 우리 이러지 말고 나갑시다.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시간 낭비하지 마. 이거 나. 나한테 김정현은 더 이상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 알아? 기집애 더럽게 독하네. 현아, 나 부대찌개 먹고 싶어. 그래, 사줄게. 현아. 공호. 나가자, 점심 먹자. 무슨 일이에요? 설악산소 오는 길에 들렸어. 공부한다 그러고 비디오방 같은 데 들어앉았는 거 아닌가 체크할 필요도 있어. 공부하고 있어요. 걱정 말고 가세요. 점심 사주고 할게. 나가자고. 친구하고 먹을 거예요. 그냥 가세요. 친구랑 같이 가. 친구 누구야? 너니? 아니에요. 저는 안 가도 돼요. 현아 너 갔다 와. 난 도시락 먹으면 돼. 아니야. 가만히 있어 현아야. 공부 빨리 가세요. 나 친구랑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현이 야채숲 좋아하고 넌 뭐 먹을래? 같은 걸로요. 야채숲들 빨리 부탁해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 없는데 주문했으니까 공호 그냥 돈만 내고 가요. 언제부터 친구니? 네 저... 건 알아서 뭐예요? 현아! 5월부터 친구예요.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여자친구 있다면 잔소리 하실 거 아니에요 또. 연애하는 거야, 니들? 아니요, 아줌마. 우리 그냥 친구예요. 그치? 현인 연애구나. 연애가 그렇게 쉬워요? 너 머리가 그게 뭐야? 너 미장원 갔었니? 조금 건드렸어요. 왜? 내 머리에 엘비스 프레슬리 같대요. 그래, 얼마나 근사해. 느글거린대요. 누가? 네가 그랬니? 네. 우리 여자애들이 다 현이 좀 그릇해요, 아줌마. 내 허락도 안 받고 네 맘대로 머리를 건드는 데가 어딨어? 간신히 네 스타일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부터 머리 맘대로 할 거예요. 고모 말 들으면 다 이상하대요. 아저씨 같다가 영감 같다가 이젠 엘비스 프레슬리 같대요. 나 양아치 머리 출세기야. 이건 양아치 머리 아니에요, 아줌마. 세나야, 아줌마라 그러지 말고 이 선생님이라 그래줄래? 네, 이영선입니다. 어머! 어머, 그러세요? 아, 제가 지금 금방 움직일게요. 5분도 안 걸려요, 교수님. 5분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건강해요. 그럼요, 여전하죠. 네. 어디다 걸 건데요? 아, 제가 갈게요. 가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고모 간다. 이 불황에 그림 찾는 손님일 때 해놔. 어, 거스름 넣어가자. 집에서 보자. 너 고모한테 왜 그렇게 퉁명 부려? 외박하고 들어온 보기 싫어. 더럽거든. 더럽긴 뭐가 더러워. 건 네가 이해해야지. 웃긴다 너. 니네 고모 마음 좋으시다 뭐. 왜 그러는지 알기 때문에 묵살하셔. 예예, 세나야. 너 우리 현이 비디오 방이라 감시 좀 해주라. 응? 고모. 감시한다 그러다 같이 가란 말 아니고. 응? 네. 너 비디오 방 다니니? 아니야. 작년에 친구들이랑 한번 간 거 같고 내내 저러시는 거야. 친구 누구? 여자야? 아니야. 미쳤니? 오래 기다렸어요? 15분.
벌써?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되는데 뭐. 몇 번인데? 아. 적어뒀어요? 여기 넣어뒀어. 백화점 어디 갈 거야? 압구정 쪽으로 나가요. 좋다. 뭐 살 건데? 아빠 캐시미어 스웨터랑 지하 내려가 상체를 것 좀 사야 해요. 유난 살 거 없니? 아니. 반지 하나 사줄까 해. 내 사람이라는 표식으로. 표식 없어도 돼요. 이렇게 빨리 보게 될지 몰랐어요. 주말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 너 볼 욕심에 없는 일 만들어 올라왔어. 아쉽다. 일찍 들어가야 해. 아니, 너무 커요. 두 단지 낮춰주세요. 너무 작아. 아버지 기분도 그러신데 좀 큰 게 낫잖아. 거봤자 다 먹지도 못하고 그냥 버려. 좋아요. 그 정도면 되겠어요. 아, 그거 말고 아까 걸로 주세요. 아니에요. 작은 걸로. 큰 걸로 싸세요. 큰 걸로요. 아, 그냥 버린단 말이야. 걱정 마. 내가 소화해. 우리 오피스텔에 먹을 사람 많어. 아버지 생신에 왜 이렇게 짠순이로 놀아? 낭비하는 것보다는. 낭비 안 한다니까, 글쎄. 얼마요? 왜 그래? 내가 살게. 나 빵 더 살 건데? 더 사. 식빵 한 줄 주시고요. 머핀 한 봉지랑 파이 한 봉지 주세요. 가만. 돈 내줄 사람 있는데 더 뭐 살 거 없나? 고추전하고 생선살전 200g만 주세요, 아줌마. 네. 저것도 좀 사지 그래. 아줌마, 고기전도 좀 주세요. 네. 잡채 사야 한다면서. 떡도 사야 해요. 네. 과일은 안 사? 언니가 사기로 했어요. 아, 후덥지근하다. 그치? 왜 그래? 아, 나 모르겠다. 내 인생이냐, 뭐. 왜 그러는 거야? 나 잠 좀 잔다. 운전 잘해.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운전인지 알지? 잠자는 사람 안 깨우는 게 잘하는 운전이야. 잔다는 사람 절 시키니? 누나 되게 귀여운 거 알아? 미친놈. 요란스러워. 누구 장가 가냐? 새나이디어예요. 내 피 같은 돈으로 산 거야, 아빠. 응? 요나는 안 들어왔냐? 들어왔어요. 예, 저 들어왔어요, 아빠. 다 들어왔구나. 예, 들어가세요. 아버님 준비 다 했어요. 들어가세요. 아빠, 소음 빌고 첫 불까? 네 엄마 보고 싶다. 다 씻고 와, 아빠. 아빠 가운이랑 내복 한 벌 샀어요. 고맙다. 스웨터예요. 너도 고맙고. 아빠, 이거 다 나. 내 선물은 더 커. 뭔데? 짠. 내 피 같은 돈으로 산 거야. 아빠 쓸쓸하면 이거 안고 자, 엄마 대신. 그래. 고맙다. 아빠. 아빠 기운 좀 내. 그러지 말고. 나 옷 좀 갈아입고 나올 테니까 너희들 먼저 먹어. 우리끼리 어떻게 먹어? 그러세요, 그럼. 돈을 얼마나 퍼 썼는데
하나도 안 기뻐하잖아. 그러실 상황 아니잖아. 보람 없는 돈 썼잖아. 에이? 아무리 울적해도 애들 생각해서 그러지 말아요. 당신 기쁘게 해준다고 딴 애는 다 같이 마음 쓰고 애들 썼어요. 그래, 유나는 유나고 툭툭 털게. 툭툭 털고 애들 정성 기쁘게 받아주는 거야. 한 자식 속 썩인다고 세상이 끝나나? 아빠는 이렇게 엄마를 막 팽개치고 다녀도 되는 거야? 인마, 네 엄마가 이렇게 생겼어? 그 엄마 인형 만들어다줘? 사이스럽게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됐어, 그래. 고마워. 아이디어 좋았어. 엄마 대신 안아줄게. Happy birthday to me. Happy birthday to me. Happy birthday, 아저씨. Happy birthday, 아저씨. 감사합니다. 일이야, 꿈에 다 나타나주고 생일이라고 생일 선물이야? 그것도 안 줬었잖아 당신. 나 속상한 거 알아, 당신? 알아요. 왔으면 좀 더 있다 가지 않고 누굴 놀리는 거야? 당신이 깨지를 말았어야죠. 하지 마라. 하지 마. 너무 안 됐어요. 하지 마. 몸에 나빠. 알아. 안 해. 여보세요? 나 지금 내려가는 길이야. 왜 이렇게 늦었어? 좀 늦어졌어. 운전 조심해요. 밤길 위험해. 과속하지 말아요. 지금 뭐하니?
지금 씻고 들어오는 중이에요. 생신 파티 잘했고. 한나이까지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이니? 노크 좀 해줘. 그렇게 막 같이 돌아다녀도 되는 거야? 서울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대? 어딜 돌아다녀? 백화점 주차장에서 너 봤어.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상관마. 꺼버려. 아빠 들으시면 어쩌려고 그래. 내 방에서도 들려. 우리 집은 방이 너무한데. 여보세요? 아, 권영아, 여기야. 외로웠어? 막 있어. 되게 좋다. 아이고, 잘 들었어요? 응? 어, 우리 귀엽고, 귀엽고. 아, 이 자식 왜 안 나오는 거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 갑자기 배가 뒤틀리기 시작하잖아 아빠. 시험 내내 얼마나 아픈지 겨드랑이에서 땀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머리가 멍해서 도대체 뭐가 정답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망했어. 난 완전히 망했다고. 그래도 지방대학 갈 만큼은 나오겠지. 작년만큼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아빠는 무슨 말 하는 거야.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표는 나겠지.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100점도 안 나올 거야. 내가 알아. 시험 친 사람이 알지 누가 알아. 수학은 두 문제밖에 못 풀었는데 뭐. 전문학교 가지 뭐 그럼. 싫어. 나 아무데도 안 가. 논술도 안 볼 거야. 포기할래 단. 왜 배가 아파. 예. 세나 어떻게 쳤대요 아빠? 글쎄 별로 잘 친 것 같진 않은데. 나 꽝이야. 망했어. 뭐가 그렇게 궁금해? 또 나가면 어떻게 해? 어떻게 쳤는데? 배 아파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 뭐 왜 그래? 나 꽝이야! 됐어? 세나야! 어머 얘 좀 봐. 왜 그래요? 망쳤나 봐. 어떡하지? 나 꽝이야! 뭐가 알고 싶어! 세나야, 너 어떻게 봤어? 너 잘못 봤어? 얼마나 잘못 봤는데. 난 괜찮을 것 같은데 넌 왜 그랬어? 별로 어렵지 않던데. 그래, 너 잘났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세나는 공부가 없는 아이예요, 여보. 애달아 하지 말아요. 미안해요. 공부 안 되는 딸 낳아줘서. 고등학교 졸업이면 됐지 대학 꼭 갈 필요가 어딨어. 대학 나오면 뭐 애 기저귀 갈아채우는 것도 대학 못 나온 사람이랑 다르다디.